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허종센이 보낸 타짜가 짜오산이 도박장을 치러 왔었는데, 근데 이 짜오산이 직접 나서서 발주패를 잡았는데도 연속 20판이나 진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게? 그러자 주위의 도박꾼들이 다들 수근수근 됐다는데, 우리 짜오산 거도 타짜인데 지금 이게 뭐야? 이 이름도 없는 나그네한테 지금 밀리는 거야? 아니 그럼 이 나그네는 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고수인 건데? 다들 휘둥그레해서 이 따서 좌절을 바라보자. 헤! 이놈이 또 제대로 우쭐해놨다고 하는데, 어디 보자, 벌써 10만 위인이나 땄네. 따서 좌즈가 얘기하는데, 됐다 짜오산아, 내 오늘에는 이제 그만 따가게. 내 조금만 더 따가게 되면은 오늘 누군가는 엉엉 울겠네. 오늘 덕분에 잘 놀았다. 그리고 우리 좋든 싫든 내일 또 일찍이 놀아보자. 여러분, 이런 게 바로 타짜들이 이 다른 도박장을 문 닫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. 정말로 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 타짜놈이 아니고 곁에 손님들이라는데,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손님들도 합세해서 다 이 따서 좌즈한테 걸면 어떻겠습니까? 그럼 이 도박장은 하루에 수백만 위씩 잃게 되겠는데, 그럼 과연 며칠이나 더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.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기술이 딸리는 도박장들은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든다고 하는데, 이게 바로 짜오산이 라이벌이었던 허종센이 원했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따서 좌즈가 이 우쭈우쭈거리면서 돈을 쓸어 담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너 지금 그 돈을 가져가라고. 그 짜오산이 글쎄 따서 좌즈의 손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따서 좌즈가 강호의 호칭처럼 손이 엄청 컸었지만 짜오산 이놈이 손보다 작은데, 그러자 뭐야 이거, 너희네 이 도박장은 내가 딴 돈도 못 가져간다 뭐 이런 게니? 여러분, 여기 이 원래 이렇습니까? 그 따서 좌즈는 아주 당당하게 곁에 다른 도박꾼들을 보고 이 공분을 사게 만드는데, 그러자 이 곁에서 다른 도박꾼들이 또 웅성웅성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 짜오산 거 그건 저놈이 말이 맞습니다. 뭐 도박장에서 딴 돈을 마음대로 갖고 가지도 못하게 하면 누가 또 오겠냐고요. 네, 이 따서 좌즈는 이미 이러한 몸을 뺄 방법까지 생각을 다 해놓은 건데, 하지마 이때 이 짜오산이 아주 통쾌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정상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 거라면 얼마를 따가도 내 좋다. 근데 너 이놈 수작 부렸잖아. 너 타짜잖아 이 쳐 죽여놈아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뒤에서 찰칵 나고 도박장의 문이 잠기는데, 자자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고 이 도박판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이 바닥이 룰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조홍우였었는데 문을 쾅 닫고는 이 다른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거였다는데, 그러다 따서 좌즈는 이 화들 짝 놀랐다고 합니다. 아니 이 미친놈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나의 샤한, 즉 땀으로 기호를 만드는 것 같고 지금 걸고 드는 거야? 저번 회에 나왔다시피 이 따서 좌즈는 샤한, 즉 자신이 땀을 폐에다가 묻혀서 이 기호를 만드는 타짜 기술을 부렸었는데,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다시피 이 보통 사람이어도 땀이 나면 닦을 수가 있는 거고, 또한 그 손으로 이 폐를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? 이걸로 대체 어떻게 기술을 부렸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? 그 따서 좌즈도 이 호락호락한 놈은 아니었다고 하는데, 하참 어이가 없네. 어이, 너희들 증거는 있니? 에? 대체 무슨 증거로 내가 기술을 부렸다는 건데, 너 만약 이걸 제대로 설명 못하제? 그렇다면 기대해라. 우리 이 바닥에 소문을 쫙 다 내서 다시는 이놈이 이 바닥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야. 어떻게 그래도 한 해보겠니? 네, 사실 따서 좌즈도 이걸 바래왔던 건데, 이렇게 짜오산이 가게를 문 닫게 만들면 허종센이 수고비 10만 위에는 이 단번에 얻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네, 이렇게 그 타짜 바닥도 깡패 건다들 못지않게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벌했다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오케이 좋다야.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조홍우야 가서 그 도끼 꺼내오나. 네, 도끼. 이 주위에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던 다른 도박꾼들도 웅성웅성 하는데, 이는 오늘에 정말로 일을 함치려고 하는구나 하고, 곁에 룸이 문이 벌컥 하고 열리더니 이 짜오산이 오른팔 조홍우가 도끼를 척 메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도끼는 이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이 아주 빛이 번쩍번쩍 반사하는 거였다는데,
그지야 이 기세 등등하던 따스 오좌지도 살짝 긴장하는 거였다는데.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쩌우산이 입을 여는데, 아이 타짜야, 우리 이러자. 만약 너가 기술을 부렸다는 걸 내 증명 못하지? 그럼 내 쩌우산이 도박장 문을 닫고 다시는 이 바닥에 얼씬도 하지 않을게. 그런데 말이다, 만약 너가 기술을 썼다는 걸 지금 인정하게 되면은 내 그냥 손모가지 하나만 받을게. 근데 니놈이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서 내가 그걸 증명해내제? 그럼 그때 가서 니놈 손모가지를 두 개 다 내놔야겠다. 어때? 그래도 한번 해보게? 그러자 말입니다, 아까 게임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얼굴에 땀이 안 나서 답답해하던 따스 오조아즈가 글쎄 이 이마에서 땀줄기가 비오듯이 쭉쭉 흘러내린 거였다는데, 그럼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만약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죠? 그럼 내가 기술을 부렸어 하고 인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땄던 신발 위에는 빼앗긴 건 둘째치고 손모가지 한쪽도 내놔야겠는데, 그러면 이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? 에라야, 이 손모가지 한쪽 쪽이면 어떻고 두 쪽이면 또 어때야? 하자 이놈아, 에? 그렇게 하자! 따서 오조아즈가 호통쳤다는데, 샤하니요? 그걸로는 기술을 부렸다는 증거로 절대로 안 되겠는데 말입니다. 내 손에 땀이 있는 채로 패를 만졌는데 뭘 어떡하냐고요? 이러니 샤한, 즉 땀으로 기호를 하는 기술은 고수들만이 기술이라고 하는데, 그래 해보자 이놈아. 뭔데? 에? 내가 뭔 기술을 부렸다는 건데? 뭐 내 땀이 많이 나는 걸 뭐 어쩌라고. 하지만 짜오산이 빙그레 웃으면서 입을 여는데, 타짜야, 너 누구한테서 기술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띄엄띄엄 배웠구나. 그 짜오산이 글쎄 이 갑자기 판에 있던 주사위 두 개를 확 잡아서 따서 쪼아지 앞에 척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따서 쪼아지 이놈이 두 눈이 잠깐 흔들리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주사위가 뭐? 어? 주사위가 뭐 어떻다는 건데? 짜오산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두 주사위를 이 멀리로 간격을 두고 잘 올려놓는 거였다는데, 이어 조흥우야, 그 도끼 어딨니? 짜오산이 조흥우한테서 받아든 건 이 길다란 나무를 패는 도끼인데, 너희들 다들 잘 봐라. 이어 짜오산이 그 두 개 주사위 중 하나를 쾅 하고 내리까는데 말입니다, 이 뿌지근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두 개 주사위 중 하나가 반으로 뽀개졌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그 뽀개진 주사위에서 글쎄 이 순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어마마마마마 뭐야 이거?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들었던 이 타짜들이 전용 도구 주사위란 말인가? 이 주위에서 맨날 타짜들이 먹잇감이나 되었던 호구들이 언제 이러한 구경이나 해봤었겠냐고요. 하지만 그래도 이 따스 오조아즈는 땀을 막 닦으면서 할 변명이 있었다는데, 그 주사위가 뭐? 이거 너희네 가게 주사위인데 이 수작을 부려도 너희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? 에?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? 네, 이 따스 오조아즈라 놈은 또 공분을 일으키려 들었다는데, 그러자 그놈 참으로 재밌는 놈이네?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왕즈야, 그 우리 가게 다른 도마판의 주사위들을 싹 다 모아오나? 그러자 예, 매부. 그렇게 왕즈가 이 다른 도마판 위에서 쓰이고 있던 그 가게의 주사위를 다 모아왔다고 하는데, 여러분 이 놈이 주사위와 우리 가게에서 쓰이는 주사위를 한번 잘 비교해보세요. 이 둘이 이 똑같은가요? 네, 아까 짜오산이 판에 주사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짜오산이 뽀개고 다른 하나가 남았잖아요. 그것과 이 짜오산 가게의 다른 주사위들과 이 자세히 비기니 네, 엄청 조금은 달랐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 주사위라는 건 말입니다, 매개 브랜드마다 다 그 크기와 모양이 이 조금씩은 다르다는데, 그냥 힐끔 보면 모르겠지만 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고 합니다. 물론 짜오산 같은 타짜들은 이러한데 너무나도 예민하여서 이 척 그냥 만져봐도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, 이어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이 주사위는 우리 가게 거가 아니다. 너 이 처 죽인 타짜놈이 기술을 부리겠다고 이 바꿔치기를 한 거겠지. 내 생각에는 우리 집 주사위가 아직 네 놈이 몸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. 그러자 뭐? 뭐 이런 말도 안 되는. 그 따스 오조아즈는요 이 다짜고짜 자신이 옷을 훌훌 벗어던졌다고 하는데, 근데 이놈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 팬티까지 싹 다 벗어버렸다고 합니다. 아이 짜오산이
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그래, 네 말대로 누군가 주사위를 바꿔치기도 할 수도 있었겠네.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바꾼 거라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? 내 다 벗었는데 어떻게 뭐 똥구멍이라도 보여줄까? 네, 그 따서우주 아저가 아주 당당하게 웃어대면서 홀따닥 다 벗은 채로 담배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야말로 쩔싼 이놈이 가게를 문 닫게 하고 이 신마 위인이 차려진 게 아니겠냐고요.